지난 1961년 문화재 관리국이 탄생하면서 시작이 된 문화재 행정, 올해로 꼭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 개막식에는 이를 기념하고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쾌거를 거두며 우리의 자긍심은 또 한 번 높아졌습니다. 조선왕조 치사님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시고요. 네, 천천히 자리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2021년 9월 9일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축하드립니다. 트로피 혹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표창장과 함께 트로피가 전달이 됐습니다. 네, 지사님께서 개별 촬영을 또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세 분 시상이 마무리가 되면 2021 경상북도 문화재 산업 발면을 가지시고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국제문화재 산업전은 문화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재 산업 진흥을 통해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을 밑거름 삼아 국내 유일의 문화재 산업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제 문화재 산업전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화재와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들이 여기에 경주 엑스포 공원을 만들면서 황룡산 9000탑을 남아있을까?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는 그런 문화재가 우리 만들 수 있는지. 본격적인 2021 국제문화재 산업전 그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니만큼 앞에 계신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도 하나 둘 셋이란다.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성과와 미래를 서사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어제는 백을 하면서 이렇게 생긴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런 유물 처리를 했고요. 학교에서는 이 화장품이랑 콜라보레이션 해갖고 이렇게 전통 화장품도 제가 생산. 네.